청포가 너무 경치도 좋고 다 좋은데 낚시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곳에 오면 고생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수심이 한 1m에서 1m 한 3, 40 정도 나오는데 조금 깊은 수심인 것 같아서 잠시 후에 아마 뒤로 조금 자대를 빼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자대를 설치할 때는 거의 바닥이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차올랐어요. 그래서 한 밤사이에만 밤에만 한 60cm 정도 부른 것 같아요. 이곳 청풍면에 일행들이 총 6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름수위 아닌 오름수위를 보러 오긴 했는데 오늘 별탈 없이 오름수위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은 좋은 것 같은데 항상 뭐 낚시라는 게 결과를 아침에 봐야 아는 그런 상황이니까 열심히 해서 오늘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굴었다! 이야, 이거 뭐야? 에이, 발갱이네. 에이, 수염 달린 작은 놈이 나왔어요. 비가 오고 오름수에 앉아 있다 보니까 쏘가리까지 나오고, 이야. 길이는 엄청 길은데 아주 귀한 붕어는 귀한 붕어예요. 근데 너무 못생겼네, 붕어가. 잘 못 먹었던 것 같아. 가라. 그래도 붕어 얼굴 보여주네. 안녕하십니까. 교감의 이정규입니다. 먼저번에 이어서 오늘 나와 있는 이곳도 역시 충주호입니다. 먼저번에 제가 와가지고 붕어다운 붕어를 못 만났어요. 근데 지금 이제 며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위가 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좌대를 피지 않고 연안에서 짧은 데 위주로 해서 대편성을 해가지고 붕어 손맛을 보기 위해서 이곳을 다시 찾았어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히 조항이 괜찮았다고 하는데 어젯밤에도 역시 잉어 산란이 굉장했나 봐요. 그래서 잉어 산란이 들어오기 전에 붕어와 교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지난번에는 제가 저 앞쪽에 들어가서 수중전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연안에서 먼저번에 이어 이제 충주호의 붕어와 만나기 위해서 복수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장소이지만 포인트는 좀 틀리고요. 지난번보다는 한 1m 정도 수위가 현재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육초가 어느 정도 지금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는 아주 그 육초가 제대로 잠기질 않아서 붕어가 제대로 그 육초가로 붙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제 육초가 많이 잠겼기 때문에 붕어가 육초 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육초 사이사이에 지금 작업을 하고 대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낮에는 아주 폭염주의보가 내릴 정도로 굉장히 더웠는데 낮에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서 수초작업을 다 해놓고 오늘은 열대만 대편성을 해서 초저녁에는 그릇 태는 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고 밤이 깊어가면서 지렁이와 옥수수를 겸해서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충주호의 수위는 129.780. 낮에부터 지금 수위가
발전 방류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름 수위를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오른 수위에서 낚시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걸었다. 긴 데서 나오네. 오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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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얼척이야. 아하. 오늘 첫 번째 나온 붕어. 제일 긴 데서 나왔네요. 수염 달렸는데? 수염 달린 놈이 나왔어, 작은 놈이. 수염 달린 놈들이 와서 계속 그러는구나.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입질이 소강 상태고요. 오래간만에 나온 고기가 잉어 새끼. 아주 작은 놈이 나왔어요.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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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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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걷다, 걷다. 아, 크진 않지만 빵 좋고 청풍어 붕어처럼 딱 생겼네. 충주가 이렇게 귀여운 붕어만 나오면 어떡하냐? 응? 덜커덩 한번 할 때가 됐는데, 아, 덜커덩 안 하네. 고만고만한 게 아니고 얘는 수염 달렸어. 빡빡 소리 나잖아.
왜 수염 달린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왜 이렇게, 응? 저 우람한 붕어가 안 나오고. 야, 벌써 2시 14분인데. 시간은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데. 청풍어다운 그런 붕어가 한번 탁 나와야 되는데. 다시 올라와, 그럼. 컸어, 컸어. 컸어. 좋은데 딱 고만고만한 것만 나오고. 걸었다, 걸었어. 짧은데도 나오네. 짧은데도 나오네, 밤 되니까. 새벽 되니까 짧은데도 나와. 9시 되겠다, 9시. 자, 모닝붕어입니다. 모닝붕어. 옥수수에 날 밝고 나온 첫 번째 붕어. 오, 얼청이다. 오야. 빠져라. 자, 얼청입니다. 오, 오. 야야야야야야야. 아침에 나온 얼청. 아, 옥수수에 나왔습니다. 아, 찌올림도 멋지고. 아, 날이 밝으면서
지금 9치 턱걸이 이런 붕어들이 연속 3마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 저항이 조금 있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 출조를 했을 때는 잡고기 몇 마리에 36짜리 붕어 한 마리로 제대로 찌어림을 못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CR은 좀 안 돼도 뭐 기대한 것만큼의 어떤 CR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여러 마리 붕어를 낚으면서 멋진 찌어림도 많이 보고 그런 출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6시가 됐는데요. 아직도 이제 좌측 그 육초밭에서는 잉어가 계속 산란히 붙어가지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왜 또 갑자기 소강 상태냐? 잘 되는데. 어우, 이거 빠졌어. 아. 오, 사자야, 사자. 우와. 이야, 충주에서 만난 사자. 아, 멋지게 생겼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야, 지금 또 온 거 놓쳤어. 이야, 멋지게 올렸는데. 지금 해가 나기 전에 빨리 철수를 하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입질이 들어와서 조금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뒷산에서 해가 안 올라와 갖고 조금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입질 멋지게 왔는데 못 챘어. 이번 출조는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갔기 때문에 또 수위도 그때보다는 1m 정도 더 오른 상태에서 충조 리벤지
어젯밤만 해도 사실은 긴가민가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멋진 사자붕어를 만나서 리벤지 성공하고 돌아갑니다. 이번 교감은 정말 멋진 찌올림과 또 많은 마릿수, 또 원하는 씨알 모두 만족하는 그런 출조길이었던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아주 즐거운 낚시했고요. 이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다음 출조는 또 어디로 해야 될지 또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더위 신경 쓰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 장소는 더 좋은, 더 멋진 곳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아유, 니가 나를 살리는구나. 잘 가. 멋있게 가. 야, 역시 부드럽게 가는구나. 손절 같구나. 지난번에는 제가 저 앞쪽에 들어가서 수중전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연안에서 먼저번에 이어 이제 충주호의 붕어와 만나기 위해서 복수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한 장소이지만 포인트는 좀 틀리고요. 지난번보다는 한 1m 정도 수위가 현재 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육초가 어느 정도 지금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걸었다. 걸었다. 아하. 오늘 첫 번째 나온 붕어. 제일 긴 데서 나오네요.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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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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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걷다, 걷다. 걷어, 걷어. 걷었어. 충주에서 만난 사자. 아, 멋지게 생겼습니다. 피싱 TV.